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초 레전드 구라를 통해서 알아보는 인간이 한 번씩 스펙타클한 구라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초에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레전드 구라가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검사 커플 이지렁이랑 두 번째가 한남도열 사건인데, 뭐 이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검사 커플 이지렁은 막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 여시였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 뭐 이렇게 하는 일이랑 남자친구 직업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이제 뭐 연예인도 막 나오다가 검사 커플 이지렁 이래가지고 그게 박제돼가지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고, 또한 번은 이제 한남도열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인스티지였을 거야. 거기서 자기 어떤 여자 회원이 자기 한남도열 이사 왔다 기분 너무 좋아 이러니까, 어머 이웃 주민이네 반가워 어서 와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남도열이라는 아파트가 되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한남도열이라는 아파트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600세대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 글에만 어머 동네 주민이네 어서 와 라고 말한 여주만 한 100명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박지딱딱 해가지고 조리돌림을 엄청나게 당해서 이게 여초 레전드 구라가 됐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어떤 또 여자가 내용은 좆도 없어. 그냥 그 아이돌 연습생한테 고백받았다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안 당하는 거지. 혹시 이 구라 이래서 이제 나도 검사 커플이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이제 먼저 구라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구라를 일단은 더 많이 치고 더 잘해,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일단 첫 번째는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관계지향적이라는 것들이야. 이두 개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언어 능력이 좋은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뇌에 따른 그런 것들이지. 보통 말싸움하면 남자들이 여자 잘못 이기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쉽게 거짓말을 할수 있어.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 솔직히 별로 안 이쁜데 그냥 어머 언니 너무 이뻐요 이러잖아. 근데 이건 그 여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똑같이 하는 거거든. 여자들 떡볶이 존나 좋아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 떡볶이 싫어 돈까스 좋아 라고 굉장히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게또 여자라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두개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사람이라면 보통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할 때 경직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돼 있는데, 남자들은 이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이런 게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이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법 잘해. 그래서 이 차이인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거짓말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옛날에 여자들 거짓말한 걸 존나 싫어했거든. 내가 거짓말 안 하다 보니까 존나 당당하게 노래방 갈 때도 마! 내 노래방 갈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편이란 말이야. 나는 사실 뭔가 좀 거짓말을 하면 그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나 그게 좀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나도 이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거짓말을 진짜 안 하는데 거짓말 한 적이 있었거든. 언제 거짓말했나 생각하면 내가 군대 있을 때 거짓말했던 걸로 기억해. 어떤 거짓말했냐면, 리니지 캐릭터 레벨 55렙 찍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왜그 거짓말했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사실 나는 리니지 개쓰레기 NC 게임은 뭐 지금 건들지도 않지만 옛날엔 나도 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 50렙을 찍은 적이 없어. 옛날에 49에서 50찍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 그게. 그래서 찍은 적이 없는데, 그때 55렙을 찍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 49렙이나 55렙이나 그 갭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첫 번째는 내 나름 어때? 내가 뭐 리니지 레벨 70렙만 말하면 존나 개 구라 같은데, 55렙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라는 내 나름의 그런 마지노선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했던 거지만 어떻게 보면 관계지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리니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확 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행동 자체가 여자들이 거짓말 잘하는 이유에 해당이 됐던 거지, 그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되게 엄청 대도하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 그게 왜안 했을까 생각하면 뭔가 얘기하고 나면 존나 자기가 몰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여초 레전드 구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아니야. 검사 커플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쉽게 알아낸 게내 주변에 그 사이에 또 이제 프로 전문 양치기들이 있거든. 구라 존나 잘 치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숨만 쉬면 그냥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거야. 나는 그런 걸안 하니까 걔네들의 심리를 모르잖아. 근데 걔네들이 대도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어서 안 돼. 그게 그냥 재밌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놀랬던 게, 여자들은 자신의 거짓말에도 되게 분노하는 걸 보면서도, 나 되게 자기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네가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말했던 게, 이게 그 구라와 하나가 되는 경지, 그 신이 내린 구라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신검합의를, 약간 무협지 보면 이제 검이랑 하나 되는 걸 신검합의라고 하면 이제 구라와 하나가 된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게 여자들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해보다가 그 전문 프로 양치기 애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하면 재밌대. 그게 왜 재밌냐면, 말 그대로 구라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오늘 이거를 먹었단 말이야. 대도 않는 걸 먹었어. 대도 않는 조지아 크래프트를 먹었다고 치자. 근데 진짜 맛있는 커피를 먹었다고 하는 거야. 사실 이걸 먹었는데 와갖고, 야너 루아커피, 아나 점심에 루아 먹었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이 저도 먹었는데 루아기 야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그 느낌이 너무 맛있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시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구라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작게는 이런 것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게 정말로 커지면 그게 아까 말했던 검사 커플이지롱 연습생한테 고백받았지롱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에 가깝지. 이게 심해지면, 이 정도 이게 거짓말하고 그 행복을 느끼는 게 심해지면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 돼서 자기 거짓말 믿어버리게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경계와는 약간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단 말이야. 더 즐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것도 통계적으로 누가 찾아보면 찾아봐, 아마 여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나저러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대도 않는 사람 구라를 치는 것들은 자존감이 낮은데, 근데 뭔가 좀 이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욕심이 많거나. 그래서 남자들도 보면 대도 않는 구라들 한 번씩 어떤 걸로 쳐, 남자들은. 그 남자들은 허세의 동물이다 보니까 뭐 코인으로 얼마 땄다니 막 이런 거막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막 자라 돈 자랑하다가 이제 적용받을 듣고 그런 게한 번씩 일어나거든. 막 조잡한 합성 이런 거 걸려가지고 막 이제 아이디 지우고 그런 경우가 온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런 대도 않는 그런 레전드 구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그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야 이제 굉장히 뭐 자존감도 좋고 그지? 그래서 뭐 그런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 근데 오늘 그 지나가다가 한남대열 사건이 다시 생각나가지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 프로 거짓말쟁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말이 그게 재밌대. 그래서 자기는 쿨템 참여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 쿨템 참여 거짓말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재밌는가 봐 그게. 그래갖고 아 나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는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알게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하면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뭐 거짓말해서 그런 게 기분이 좋아진다면 뭐 해도 나쁘진 않다고 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딸려오는 그런 것들, 그런 뭔가 이제 더큰 자괴감으로 오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것들을 너무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왜 현실이라는 건 항상 녹록치 않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뭔가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들, 소확행이라고 하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소소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
방식을 찾는 게 그게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